마사오와 조기의 아브라이냐고! 24일 새벽 2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민족 유일정론 대딴질보의 최고 존엄 김어준 총수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오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9명의 배심원들은 6대3으로 무죄,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8대1로 무죄 의견을 내었습니다. 우린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검찰은 분명 상고할 것이고 우리에겐 2심과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총수님이 감방에 가면 광고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본격 일본어 교육방송 아브라잉 니혼고 그 22번째, 23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광고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자신의 귀를 의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파격적인 제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가 개국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격적인 제안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딴지마켓에 가서 자녀 혹은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EBS의 프리미엄 학습 프로그램이 탑재된 스마트패드 포켓 EBS를 구매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학습할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10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한 후 포켓 EBS 구매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반품 없이 끝! 그렇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학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에는 포켓 EBS의 구매비용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더욱 믿기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구매비용 100% 환불은 딴지일보가 100% 보증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진정한 지식 강국을 위한 EBS의 초강력 100일 프로젝트 포켓 EBS를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호환마마가 아니에요. 공중화장실이에요. 변기 뚜껑을 조심스레 발끝으로 들어올릴 때마다 여자들은 조금씩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특히 변기 커버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질 때 이런 브라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 무환 동병상련의 필수 아이템 접착식 휴대용 변기 시트 굿커버를 소개합니다. 굿커버에는 특수 접착제가 붙어있어 총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말 쉽고 편하게 그리고 미끄러짐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25초면 물에 완전히 분해되는 종이 재질이라 뒤처리도 완벽하며 휴대용 면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어 휴대와 보관이 편리합니다. 접착식 휴대용 변기 시트 굿커버 지금 바로 딴지 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딴지 마켓의 흔한 가격, 대한민국 최저가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곳을 보호해드립니다. 아이 좋아.
방금 들으신 노래는요. H2라고 하죠. 아다치 미츠루 복선의 제왕. 예, 정말 재밌는 말하고 H2 같은 경우 일본에서도 아주 크게 히트한 그 청춘물이죠. 청춘물인데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 H2가 무슨 뜻이냐? 네. 일본에서는 이제 섹스를 엣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두 번 한다라는 두 번 하루에 두 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 주인공 남자 주인공 라이벌 둘 이름이 히로와 히데오예요. 아, 그래서 H2라고. 네. 그러니까 히로가 그 영어 히어로에서 온 발음이 똑같잖아. 히로. 그리고 히데오라는 것이 영웅을 히데오라고 하죠. 영웅이라고 쓰고 히데오라고 읽죠. 그래서 둘 다 영웅이잖아. 영어의 히로와 한자의 영웅 히로. 그래서 히로와 히데오 두 남자 주인공 두 명. 그래서 H2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근데 그 주제가를 들으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공지가 딱히 없어요. 아, 네, 없습니다. 그 방송 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죠. 야, 뭐 해프닝 통해서 이벤트 할 거리 없나? 뭐 특이한 직업 별로 없었고, 특이한 이름 별로 없었고, 네, 재미를 못 봤죠 우리가. 네. 그래서 뭔가 좀 재밌고 자극적인 거 없나? 했더니 니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하던지 말던지 이런 씨. 그래서 제가 또 궁리를 해냈죠. 생각해냈어요? 그렇죠. 저밖에 없잖아요. 아, 역시 대장. 그렇죠. 그래서 궁리를 해냈습니다. 공모를 또 받겠습니다. 어떤? 네. 어떤 이벤트를 벌었으면 좋겠나라는 의견을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맡기는군요. 네, 그렇죠. 귀찮아요. 그래서 말머리에 공모를 달고 이런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쌈박한 의견들을 좀 쥐어짜서 해놔봐요. 네, 좀 아니, 와닿게 해놔봐요. 그러니까 69만 명이 듣는데 이런 인재들이 없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해프닝을 통해서나 혹은 딴지 라디오 아브나이니온고 전용 게시판 네 공모라는 말머리를 달고 남겨주시면 뽑힌 분에게 방청 우선권을 드리고 네. 또 방청하러 오시면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선물들을 드리죠. 이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어쨌든 뭐 무슨 서비스든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본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제가 예전에 그런 아이디어를 했었죠. 그 니꼬니짱, 그 딴지스 초단님의 통장, 딴지스 초단님의 저금통, 돈줄, 네, 계좌번호 이런 오셨을 때 제가 그런 그 전에 일본인이 온다면 일본 방송을 해보자. 음주 본격 아브나인 이용고 사상 최초의 본격 음주 방송. 네. 그런데 뭐 족발이나 안하고 같은 거 사다 놓고 소주 먹으면서 방송해보자. 그랬는데 우리 태용 PD가 스튜디오에서는 뭘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안 된다고 네.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벙커 영업이 끝나는 10시 이후에 녹음을 할 거니까 홀에 나가가지고 장비 챙겨가지고 나가가지고 해볼까. 그러다가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못했는데 오늘 네가 술을 처먹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총호기가 술을 처먹고 왔어요. 네, 막걸리 3병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 초호기의 친구 두 분이 네. 방청객으로 오셨는데 네. 한 분은 일본인 친구고요. 한 분은 한국인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방청을 와서 그래서 제가 술 취한 세 분과 함께 음주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어떻게 꾸며질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고 또 우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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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함이 뭐였는데요? 이와키 유카です. 이와키 유카짱. Yes. 알겠습니다. 아, Yes라고 하니까 네. 다국적 네. 기업은 아니고 다국적 방청객이 오신 것 같은데. 아, 자 그리고 우리 한국인 친구분 자기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짱. 진짱. 아, 본인을 지금 소개한 겁니까? 아, 저는 오늘 이와키 유카의 통역이자 보호자로 온 네.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아, 성함 밝히셔도 돼요?
뭐 이미 그 흘러내려간 똥이니까. 그렇죠. 흔한 네. 이름이니까. 아, 이효진 씨. 네. 그럼 진짱으로 갈까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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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아, 참고로 저분들이 원래 저런 성격인지 아니면 음주 상태라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이래. 아 원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짱과 육하짱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저번 회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유광석 씨가 네. 밥을 만들어서 네. 이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네. 제 아사코가 네. 그 망하려니 네. 네. 자리로 툭툭 네. 네. 유광석 씨를 건드렸습니다. 아, 너 유광석 좋아하냐? 아니, 야 무슨 우리 엑소 오빠를 막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아 그런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 망하려니 내가 옛날에 죽돌이가 엄청난 사고를 한번 친 적 있죠. 무심결에 툭 던지더라고. 나 아사코 별로 안 좋아해. 맞아, 맞아. 아주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는데 너는 이제 대놓고 우리 주인공인 아사코를 망하려니라고 하니 참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저녁이 저물어 갑니다. 네. 밤이 깊어가는군요. 자, 아, 그 전에 내가 이거 공지에서 해야 될 걸 내가 까먹었구나. 뭐 상관없어. 그냥 하지 뭐. 김태훈 씨라는 분이 저한테 트윗 멘션으로 이런 항의를 항의 아닌 항의를 하셨어요. 아직도 이렇게 불경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잔존해요. 이런 빨갱이들은 빨리 적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빨갱이가요? 네. 왜냐하면 김태훈 씨가 그러셨어요. 아사코가 전회에서 아사코가 집주인 아주머니께 어떻게 물어보나요? 아사코는 한국말 못하는 설정인데. 아, 그러네요. 그렇죠. 아사코는 제일 교포인데, 글씨를 읽을 수 있어요, 한글을. 안 그러면 딴지 마켓에서 주문을 못 하잖아. 딴지 마켓은 한글이니까. 응. 이게 일본어 지원이 안 되니까. 네. 딴지 마켓에서 쇼핑을 하려면, 필히 이 아사코는 한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아듣기도 해야 돼요. 근데, 말은 못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한국말은 거의 못 해야 돼요. 그런 설정 맞아요. 네. 네, 맞는데 그럼 집주인 아줌마한테 어떻게 물어보냐. 허리가 왜 그렇게 불편하신지 어떻게 물어보냐. 그러셨는데 이건 그냥 저는 너무 소소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 딱히 그렇게 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아 그냥 넘어갔 그냥 생략한 거예요. 그냥 여백의 미랄까? 뭐 굳이 설명하자면 시적 허용 뭐 이런 건데 시적 허용 공감각적 이미지.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외국어를 전혀 못해요. 일본어도 전혀 못한다 칩시다. 뭐 영어도 ABC 전혀 못한다고 칩시다. 근데 해외에 뚝 떨어뜨려 놔요. 그래도 여러분 안 죽어요. 그죠. 다 먹고 살아요.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무슨 원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대 사회는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네. 지구는 뭐 둥근 아니 둥글다? 지구가 둥글지 그럼 씨발 자 그거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지구촌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현대 문명 사회를 다 똑같이 공유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손짓 발짓으로 다 통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동산에 갔어. 근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와. 근데 집주인 아주머니는 바보가 아니야. 자기 허리가 지나치게 굽은 걸 자기도 알아.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 뭐 안 보이는 등에 뭐가 붙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그 아줌마도 자기 허리가 심하게 굽은 걸 안다고. 근데 아사코가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손짓으로 굽은 그 허리를 만졌군요. 아니 만지진 않고요. 아, 만지진 남의 몸을 막 만지면 실례죠. 너는 막 만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실례예요. 그래서 허리 이렇게 굽은 신용을 합니다. 손으로 손짓으로 네, 손짓으로 허리를 가리키면서 네. 여기가 이렇게 막 굽은 것처럼 그래서 와우 딱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도 알죠. 뉘앙스로 알 그렇죠. 제가 내 허리가 왜
9번인지 궁금해하는구나. 그래서 아 우리 애들이 고2고 고3이고 이렇다고 하니까 그럼 일본은 사교육이 안심하냐. 일본도 입시 지옥이고요. 동경대 가려면 장난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니 그걸 딱 듣고 아 고2 고3 사교육 딱 하니까 어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아 답답하게 왜 그러세요.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아우 언빌리버블. 가슴 자기 가슴 막 두드리겠죠. 하지만 두드리면서 아우 여기 이렇게 보여주죠. 딴지 카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포켓 EBS 빠꽁. 아. 다 그러죠. 그럼 그 아줌마도 막 가슴을 치면서 답답하다고 하면서 포켓 EBS 빠꽁이란 걸 내미니 딱 보고 아유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 궁금해지죠. 그래서 설명서를 읽어보겠죠. 그렇게 아주 간단한 걸 왜 궁금해하지? 왜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사람. 어. 김태훈 씨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김태훈 씨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초대할게요. 오세요. 얼마나 이상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결됐죠? 김태훈 씨? 네. 그냥, 와우! 오, 노! 컴온!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다 얘기가 통해요. 자, 이제 해결됐다고 믿고요. 네. 네. 자, 이런 건 그냥 믿으세요. 그니까, 네. 좀 올리지 말라고. 네. 좀 불경스럽게. 그러지 마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방으로 넘어갑니다. 날이 저물고, 이제 자려고 해요. 와우. 가만. 야, 우리 야, 이거, 이런 걸, 일본어 방송이잖아. 네. 그러면, 이런 취임새 이런 거, 일본어로 아, 하자. 일본어로. 그렇잖아. 오또. 오또. 그게 뭐야. 자, 유광석 씨는 자기니까, 내가 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그 프라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대 그래서, 배우인데. 그렇죠.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가 내려오는 3대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를 불러 세워가지고, 이리 앉거라. 네, 테크닉을 알려줬군요. 이 기법이 바로 골드핑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집에 그 고무풍선 같은 여자 모양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매직으로 점을 찍으면서 요지점과 요지점 이렇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아~ 비법을 전수받은 3대 배우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유광석 씨로 내려오는 네. 3대 배운 거예요. 그러니 네. 3대면은 100년이에요. 30년 30년 30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라면집 있죠 일본에서. 네. 그러면 그 국물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 새로 타고 하면서 100년을 내려오는 집이 있대잖아요. 네네네. 이 골드핑거 기술이 100년을 이어서 전수받은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대단한 거네요. 자기 진짜? 그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엄청난 분이죠. 그러니 요리를 딱 해줬는데 발로 툭툭 치니까 아이고 또 하나 넘어왔네. 원하는구나. 이런.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할 준비를 하는 거야. 자기 마음의 준비를 늘 그렇듯이 직업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사코랑 유광석이 그 소리를 치우겠죠. 그러면서 유광석이 곁눈질로 쓱 쳐다봐요. 자기 아까 발바닥을 툭툭 친 맨발 네. 그 쓰리빠시는 맨발 있잖아. 네. 여자 발이 또 포인트거든. 그래서 아유 저 귀여운 발이 아까 내 발을 툭툭 쳤네 하면서 힐끔힐끔 보니까 어? 발목에 뭐라고 문신이 새겨져 있네요? 뭐라고 써 있어요. 뭐야 발, 저거. 발에요? 발목에. 발목에? 발목에 뭐가 써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자세히 신경 써서 봤더니 거기에 너찌 커피라고 써 있어요. 아니, 발목에 그게 왜. 아니 아사코는 몸에 다 문신이 써 있어요. 어깨에 응. 아로니아 진이라고 써 있잖아요. 응. 발목엔 너찌 커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게 뭐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아, 너찌 커피 몰라요? 아니, 그럼 너찌 커피가 뭐 세계 여러 커피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 딴지 마켓에서 판다 치자. 또 알겠는데, 그거 왜 문신을 해놨니? 태어날 때 몽고반점처럼 태어날 때부터 발목에 태어날 때부터
떠나시면 또 나치커비에 써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왜 팔자가 그런 거. 그런 거예요. 아, 근데, 너찌커피 하니까 나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방송을, 좀 이제 편집된 거를 이제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너찌커피 광고 있잖아요. 그 성우가 누구야? 있어요. 이 삐성우. 아, 너 아는 사람이야? 응. 오, 목소리가. 오. 섹시해요? 와우! 에로이? 아니, 그,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듣는데, 너찌커피 광고가 그, 우리 방송에 이렇게, 제가 편집을 넣어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딴 건 앞에 거는 그냥 평범해. 근데 뒤에, 놀라지 마세요. 이 가격은 오타가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러는데 내가 운전하다 말고, 아니구나! 오타가 아니었구나! 목소리가. 놀라지 마세요. 오타가 아니에요. 이러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너찌커피에 좀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문신이 너찌커피가 새겨져 있는 거야. 야, 좀 놀았나 본데? 호빔이었으니까. 그건 모르지. 유광석은 아직.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광석은 샤워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뽀깍뽀깍 씻어요. 겨드랑이도 뽀깍뽀깍 씻고, 쫙 씻고, 귀때기도 뽀깍뽀깍 씻고, 이제 나와요. 자, 유광석은 이제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꼬리는 아사코가 먼저 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줄 알고,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빨가벗고 나와요. 유광석이 머리만 이렇게 말리면서, 자기야, 빨리 샤워해, 씻어. 이러는 거예요. 아사코가 기가 막히죠. 이게 미쳤나. 예? 그래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또라이 아니야? 빨리 옷 못 쳐입어? 그랬더니 에? 그럼 아까 식탁에서 발로 툭툭 찬 의미는 뭐지? 또 그런 거예요. 오해를 했군요. 그래서 아사코가 미친 새끼 아니야? 막 그랬더니 유광석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당황스럽겠네요. 예, 줄 것처럼 그래놓고 갑자기 얘 무슨 환자야? 조울증이야? 왜 이래? 승질을 확 내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한번 주는 줄 알았지. 자, 일본어로요. 오래와네 오래니 그래를 또 못다요. 야, 일본어로 연기를 하니까 너 잘한다. 약간 남자 뽕으로 해봐. 남자 뽕? 남자 뉘앙스로. 지금 그 말투는 상당히 좋았어. 근데 좀 더 목소리를 좀 거칠게 해서. 오래와네 오래니 그래를 또 못 따요. 잘하는데? 너 연기 잘, 연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 오래와네? 뭐, 나는, 오래니, 그러면 나에게, 이런 거 다 뺍시다. 네. 쿠레루토 못 따요. 그랬죠. 쿠레루, 토에서 이 토는, 뭐뭐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못 따요는, 오모우, 뭐죠? 오모우는 생각하다. 오못다 그러면 생각했다 과거형이죠. 과거형. 그래서 오못다요 그럼 생각했다고 이런 뉘앙스죠. 네. 그럼 앞에 쿠레루가 뭘까? 쿠레루토 오못다 주는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네. 오늘의 학습 목표 주다 받다 그러니까 아게루 쿠레루 모라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학습 목표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유카짱! 하이! 네. 반복해서 공지드립니다만, 음주방송입니다. 자, 질문이 있어요. 하이. 네. 일본에서는, 남녀가, 섹스를 할 때, 섹스를 하다라고 할 때, 한번 줄까? 한번 줄래? 이런 말을 안 쓰죠. 어떻습니까? 일본では 섹스をするとき 一応 これとか 一応 くださいとか あんまり使わないんですよね? 使わないです. 그럼 어떤 표현을 쓰나요? どんな表現を使いますか? 섹스 엣지するとか しないとかかな? くれるとか 言わないかな? 뭐 하다 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네. くれる라고는 전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받다 주다 주고받고 이럴 때는 아게로, 쿠레로, 모라우
이거를 수수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수도 그거예요. 그 주다 받 주고 받는 거 그런 거죠. 수수동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몸을 주고 받다라고 할 때 결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에치스로 그냥 섹스 하다. 할래? 네. 안 할래? 뭐 그렇죠. 이런. 그렇게 하다. 안 하다. 이렇게 쓴다는 거. 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참고를 네. 해 주시고. 그런데도 왜 굳이 나는 일본에서 전혀 쓰지도 않는 표현을 가지고 한번 주는 줄 알았지. 이렇게 한국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이렇게 아게루 쿠레로 뭐라고를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죠. 니들, 그렇죠. 니들은 귓구녕을 열지 않으니까. 못 외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니들의 귓구녕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아게루 쿠레로 뭐라고를 설명할 때 한번 주는 줄 알았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나 한번 주려는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사코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왜?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아니었군요, 아사코는. 그렇죠. 그래서 왜 쳤어요? 네? 왜 쳤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느낌이 강아지가 어떤 그 이쁜 짓을 했어요. 똥오줌을 잘 가렸어요. 그 배변 교육이 됐어요. 아이 잘했다 하면서 머리 쓰다듬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사코는 아이 귀여운 것 하면서 잘했죠 쭈쭈 하면서 잘했죠 이러면. 그러면서 발 한번 툭 쳐준 건데 유광석이 오바를 한 거죠. 아, 그렇죠. 3대 배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뭐 유광석은 뭐야 씨발 이렇게 됐죠. 화물을 키게 됐고 아사코는 뭐야 씨발 저 새끼 돌아야냐 서로 뭐야 씨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요. 침대가 하나뿐이에요. 그 락구락구 침대라고 알죠. 네. 그거 하나 있어요. 아사코는 탁 눕습니다. 그래서 유광석이 나는 그랬더니 바닥을 딱 가리키면서 당연한 거 아니냐는 듯이 뭐 하자는 거야. 이제 락구락구 침대에서 아사코는 자고 이제 유광석은 방바닥에서 자게 되죠. 네. 시발시발 하면서 잠이 듭니다. 아사코가 아무리 대단한 여자라고 해도 신경 쓰이죠. 그렇죠. 남자인데 네. 힘으로도 안 되죠. 아무리 강단 있는 아사코라고 해도 뒤척뒤척 하는데 아 씨발 뭐야. 뭔데요? 뭐예요? 락구락구에서 자는데 락구락구에서 자는데 뭐 딱 그러면 딱 보니까 오시리 카지르는 시대. 라꾸라꾸 침대. 걔가 왜 나와? 라꾸라꾸 침대. 걔가 왜 나와 여기가? 딸려 있는 거예요. 라꾸라꾸 침대. 옵션이야? 어쩌다? 아 아사코가 깜빡 잊었던 거예요. 뭔데? 예전에. 네. 기억나시나요? 오시리 카지르는 시 때문에. 죽돌이가 낭패를 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엉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그죠? 안으로 똥구멍으로 들어가고. 근데 죽돌이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왜 그 벼룩이나 빈대 키우는 것처럼. 아, 키웠어요? 네, 조그만한 성냥가게다가 넣고 키웠어요. 근데 아사코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같이 여행다 병편지 전해주러 갔잖아요. 그래서 맨날 때 되면 잘 있나 열어보고 밥 주고 네, 그리고 밥 주고 그 밭을 어떻게 주겠어요. 엉덩이를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한번 물려주고 그랬잖아요. 뭐 잘 있나 성냥가 딱 열어보면 그 안에서 오시리 카지무시가 오시리 카지무시 이러고 있고. 근데 아사코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병신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려라. 죽이든가 불태워 죽이든가 버려라. 죽돌이는 이걸 왜 여행 내내 싸웠어요. 아 싸웠어요? 네, 그것 때문에 왜냐면 이 벌레가 언제 자기한테 옮을지 모르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징그럽게 싸웠다? 내가 그걸 얘기를 안 했구나 참. 얘기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랬다? 근데 이게 자기도 입고 있었는데 짐에 그 옷 가방에 그 숨어 들어와가지고 살았던 거야. 오시리 카지르무시가? 네. 이때까지? 네. 그러다가 이제
라쿠라쿠 침대에 들어갔고 그리고 딸을 틀고 있었던 거지. 짜증이 확 나면서 또 한편으론 바티칸에 죽돌이 생각이 나잖아. 바티칸에 있는 평소 성격 같았으면 이놈 새끼 하면서 팍 쳐죽였을 때 바퀴벌레 잡듯이 쳐죽였을 텐데 죽돌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죽돌이와의 추억이 있는 그렇죠. 키우기로 결정해요. 오시리 카지시 무시를. 네. 그래서 조그만 그 이쑤시개 성냥갑 같은 거 있죠. 일단 넣어놓고 키워요. 애완동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사코도 잠이 듭니다. 아 요거는 아,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4회에서 예고를 했었죠. 23회에 죽돌이와 아사코가 이 오시리 카지리 무시 때문에 큰 갈등이 생긴다고 아, 예고한 적이 전혀 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는 이게 다 써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사실 갈등이 이전에 났는데 나중에 아사코가 그걸 자기 그 죽돌이가 죽고 이걸 발견하고 이러면 다 스포일러가 돼버리잖아. 그렇잖아. 네. 그래서 그때는 4회 때는 23회에 죽돌이와 아사코가 오시리 카지리 때문에 큰 갈등을 겪는다. 요렇게만 표현했던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 방 안에는 아사코와 유광석과 오시리 카지리 씨가 셋이 같이 살게 됩니다. 얼마나 완벽한지 알겠죠? 스토리가? 그렇죠? 뭐 참나? 참나? 너 안 믿는 것 같은데? 아, 믿어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유광석은 유광석과 아사코는 잠이 들고 날이 밝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 기획상품 프리미엄 넛지 커피. 매달 대륙별 커피 3종이 여러분께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오타가 아니에요. 다이어트, 피부 미용, 변비 해소, 두피 관리. 이 밖에도 많은 효능이 있지만 짧은 광고에서 탄산수의 모든 효능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탄산수 제조기의 품질과 가격입니다. 주식회사 사이들은 한국식약청에 정식 인증된 탄산수 제조기 소다 스파클 정품을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충격적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강력한 성능, 압도적 최저가의 소다 스파클이 딴지스를 후원합니다. 자, 이제 유광석은 시부렁시부렁 하면서 잠이 들겠죠. 그리고 날이 밝았잖아요. 네. 늦잠을 자고 있는데 소리가 시끄러워요. 보니까 아사코가 컴퓨터에서 뭔가를 디자인해서 만들고 있어요. 오. 그 사무실을 만들려면
장비를 막 사잖아. 네. 책상도 샀고 컴퓨터도 샀고 뭐 다 샀어 전날. 요리하기 전에. 속전속결. 그렇죠. 스토리 빨리빨리 진행하려면 이런 것들은 소소한 거를 그냥 사야 돼. 다 샀어요. 뭔가 막 만들어요. 보니까 명함을 만든 거예요. 근데, 홍보하려고? 네. 근데 유광석 씨는 한글을 못 읽어요. 근데 뭐라고 한글로 잔뜩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핑크빛이야. 명함이. 그래서 핑크. 네. 아, 얘 취향 독특하네. 짜증이 확 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한글로 잔뜩 써놓고 이걸 인쇄소 가서 인쇄를 해서 한 100장, 한 100장이 뭐야? 한 1000장 뽑아서 길에 뿌리고 오래요. 길에? 어. 그 심 하다 하다 별걸 다 시키는 거야. 근데 회사를 차렸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홍보를 해야죠. 그렇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씨발 살다 살다 별짓을 다 하네. 입이 한 대빨 나가고 시벙시벙 하면서 또 갑니다. 그럼 어디 가야 되냐? 저 을지로 어딜 가래요. 그러면 이제 을지로. 요새 그 사진도 왜 30분 완성 이랬잖아요. 네. 명함도 1시간, 2시간이면 만들어주는 데가 있대요. 시벙시벙 하면 갑니다. 가갖고, 인터넷에서 찾았죠. 명함 빨리 만드는 곳 이런 걸 찾아가지고 유광석이 을지로를 가요. 그리고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내밀어요. 여기서도 당연히 한국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하는 거. 딱 내밀면서 Come on. 그러면 아저씨가 이거 만들어 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웬 일본놈이 와갖고 명함 만들어 달래 이래요. 근데 내용을 보더니 뭐 이런 걸 만들어 달래 그래요. 내용을 모르니까 유광석은. 근데 천장을 만들어 더럽게 무거워요. 그리고 쇼핑백에 양쪽에 나눠 들고 또 와요. 사람 많은 데서 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사람 많은 명동 한복판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건 너무 멀다. 저희 동숭동으로 가자. 그리고 대학로에서 사람도 지나가는데 명함을 주면서 하이 하이 하면서 뿌려요. 참 근면성실한 사람이죠. 시부렁시부렁 하면서도 할 건 다. 예, 네, 아사코가 시키는 건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지만 참 부끄럽고 이러지만 민망하지만 명함을 이렇게 뿌립니다. 일반 왜 음식점 같은 데나 술집 같은 데서 전단지 많이 뿌리죠. 길거리에서. 받나요? 저는 안 받아요. 그죠? 네. 귀찮잖아요. 네, 다 쓰레기고. 그죠? 안 받아요. 그러니까 유광석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친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명함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일본어로요? 고노메시 모라에마센까. 그렇죠. 모라에마센까 나왔죠. 이 모라우는 받다인데 모라에마스는 가능형이죠. 네. 그래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러니까 모라에마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죠. 네. 모라에마생은 부정형이죠. 네. 그래서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이런 거예요. 모라에마생까 이러면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네, 네. 예, 뭐 이렇게 그런 뉘앙스. 예,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함 좀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좀 뭐랄까요. 격식을 타린 예의가 잔뜩 들어간 네. 말이죠. 딱딱한 말. 네. 그래서 열심히 명함을 뿌려요. 여자들이 지나가다가 친절하게 웃으면서 아저씨가 웬 아저씨가 이렇게 능글능글한 웃음으로 이 명함 좀 받아주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내미니까 딱 보는데 미친 거죠. 아 왜요? 그 명함엔 이렇게 써 있어요. 여성 전용 24시간 대기 출장 안마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걸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사오가 아니 마사오란다. 아사코가 아사코가 이게 미친년이죠. 이게 미친 쌍년. 야 잘했어. 아사코 미안. 아사코가 회사를 차렸잖아요. 네. 근데 종잣금이 필요하잖아요. 시드머니가.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은 유광석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전용 출장 안마 매출을 시키고 자빠진 거예요. 아사코는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죠. 야,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네. 독한 여인이네. 네. 또라이죠. 죽돌이가 왜 싫어하는지 알겠네. 그죠. 싫어할 만하죠. 아사코 미안해. 그리고 나중에 다 이제 이유가 밝혀지고 반전이 있는데 아직은 좀 욕을 먹어야겠어요. 어쨌든 아사코가 포즈가 되려는 거죠. 명함에 이 회사 홍보 명함인 줄 알았더니
매춘. 24시간 항시 대기. 왜 그런 거 있죠? 길거리에 보면 왜 그 자동차 와이퍼나 이렇게 길거리에 막 그런 거 뿌려져 있잖아요. 여자 사진 막 이렇게 있고. 근데 거기에 24시간 항시 대기, 여성 전용 출장 안마. 그래 이 유광석 씨는 한글을 모르니 자기가 이거를 이 그런 걸 뿌리고 있다는 걸 상상을 못한 거죠. 그냥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다 뿌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 천장을 다 뿌렸어요? 그렇죠. 대단하다. 네, 천장 다 뿌렸어요. 천장 되게 많은데. 이 유광석 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 임무를 완수까지 해요. 그런데 좀 귀찮으니까 자기가 안 받으면 땅에 툭툭 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웨이터들 그 명함을 쭉쭉 날리잖아, 막. 그거 맞아본 적 있어요? 네? 아니, 없어요? 그거 엄청 아프다던데? 웨이터가 던지는 걸 맞았어요? 그 아는 애가 네. 그거를 한 번 맞은 적이 있대요. 진짜 시발이라고 욕 나올 정도로 진짜 아팠다고. 그래? 응. 그건 좀 내공을 쌓아서 던져야겠다. 그냥 던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참 특이한 경험을 했었네. 그래서 이제 유광석이 보람찬 하루를 다 끝마쳤잖아요. 충실한 노예. 네.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다 돌렸다고 이제 뭐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전화를 기다리면 된대요. 그럼 유광석은 무슨 홍보 명함이길래 전화를 기다리면 되나 그러고 있어요. 아, 바보네. 그냥. 아니, 한글을 모르는데 어떡하냐. 하긴 그렇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사콘 입장에선 얘는 몸 뚫어가기 자체가 회사의 큰 유일한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관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사코가 얘기합니다. 아로니아 진 한 잔 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본어로요. 아로니아 진 아게요까. 네. 아게요까 할 때, 이 아게요는 주자 이런 뭐랄까 권유형 약간 좀 예 권유가 들어있죠. 예 뭐뭐 하자 아게요라고 하는데 원형은 아게루입니다. 네. 근데 2단 동사에서 이거 권유형으로 바꿀 때는 뒤에 루자가 똑 떨어져 나가고 아게 뒤에 그러니까 애단형 뒤에 요가 들어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거 권유형 하니까 레츠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이끄죠 이런 말 있죠. 네. 근데 사람들이 그 만화라든지 일본 영화라든지 보면서 뭐 장수가 부하들 앞에서 혹은 조폭 두목이 깡패들 물이 자기 꼬봉들 뒤에 대고 이구죠 이러죠. 그러면 그걸 보고 가자 권유형으로 알더라고요. 아 전혀 아닌데 아니죠. 네.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요. 이구죠 할 때 조는요 가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간다의 강조예요. 이쿠 간다 내가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이쿠조라고 그 뒤에 조를 붙이죠. 네. 내가 뭐뭐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거지 뭐뭐 하자라는 레츠의 의미 권유형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아까 모라우 나왔죠. 네. 이거는 받다라는 거죠. 지금 아게요 나왔죠. 원형 아게루라고 했죠. 네. 이건 주다입니다. 주다. 예. 오늘 배울 학습 목표. 아게루, 쿠레루, 모라우. 요 세 가지인데요. 모라우는 그냥 봤다예요. 우리말 그대로 봤다. 이건 헷갈릴 필요가 없겠죠? 봤다. 모라우는 내가 누군가에게서 무엇을 봤다. 하고 할 때, 모라우고요.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아게루와 쿠레루. 이건 작살입니다. 네, 이건 진짜 별 다섯 개. 네. 아, 요, 오늘 요거 하나만 건져가셔도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게루도 주다. 쿠레루도 주다. 주다인데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아게루는요. 내가 무언가를 누구에게 줄 때. 네. 그죠? 줄 때 아게루.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헷갈려요. 차라리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아게루라고 쓰고 남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때 쿠레루라고만 쓰면 별로 헷갈릴 게 없겠는데 네. 남이 남에게 줄 때도 아게루거든요. 그렇죠. 요게 좀 많이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요거 예문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얘 얘기를 듣고 뭐라는 거야? 그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일본은 그게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르죠. 받는 받 주다 주다가 네. 두 가지 우리는 그냥 주다인데 네. 얘들은 그것을 두 가지 기능으로 의미가. 나눴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내가 담배를 태용이에게 줘요. 그럴 때는 아게르. 그렇죠. 내가 주는 거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물건을 주면 아게루입니다. 그리고 남이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걸 내가 표현할 때도 아게르예요. 아게루. 태용이가 초호기한테 뭐 품번을 주었다라고 할 때도 아게르예요. 그런데 내가 초호기한테 묻습니다. 너 이 품번 어디서 났어? 라고 물었더니 초호기가 이거 태용이가 줬어요. 라는 뜻은 사실은 태용이에게 받았어요잖아요. 네.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어요인데 근데 우리말처럼 태용이가 줬어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쿠레루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주다라는 건 아게루고요. 내가 받았다라고 표현이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은 쿠레루죠. 쿠레루. 아.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라고 할 때는 아게르. 그렇죠. 내가 주었으니까 내가 준 거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내 대신 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라고 한다면 내 입장에선 내가 준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내 대신 준 거잖아요. 네. 그럼 내 입장에선 내가 그 친구의 호의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쿠레루죠. 쿠레루죠. 네. 이거 좀 헷갈리죠? 되게 네. 좀 이건 진짜 뉘앙스가 진짜 네.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다시피 뭐 일본어로는 유카짱이 얘기했지만 일본어로는 그런 표현이 없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아사코가 유광석에게 한번 줘요. 뭘 줘요? 아로니아진을 줘요. 아로니아진. 아까 아로니아진 준다 그랬잖아. 아. 유광석이 한번 줄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럴 때 아사코가 주체가 되어서 유광석에게 아로니아진을 줘요. 이럴 때 주다는 아게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유광석은 아사코한테 아니. 유광석은 아사코에게 아로니아진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받았을 때는 모라우죠. 네. 받다는 모라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광석에게 누가 묻습니다. 너 이 아로니아진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아사코가 나한테 줬어. 라고 할 때는 쿠레르. 그렇죠. 그때는 쿠레르죠. 왜냐면 내가 아사코한테서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네네. 똑같이 주다라는 한글이지만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주는 것과 남이 내게 줄 때 그럴 때 주다가 다르게 쓰여요. 일본어에서. 네. 많이 헷갈리죠.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딴 사람한테 주는 거는 아게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 쿠레르. 이렇게만. 둘 다 주다인데 내가 남한테 주는 것은 아게로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은 쿠레르. 그러니까 아까 여자친구를 발에다 주었다. 내 친구가. 할 때 그것은 내가 그 친구의 호의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려다 줬다라고 할 때는 쿠레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발에다 준 거는 내가 준 거니까 아게르인데 내 친구가 나 대신 여자친구를 발에다 줬다라는 건 내 친구에게서 내가 호의를 받은 거니까 그것은 쿠레루라고 쓰는 거죠. 이걸 참고해 두시고요. 이 아게루 쿠레루 꽤 미묘하고 꽤 복잡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 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실 것 같은데. 그죠? 네. 이 뉘앙스는 진짜 네. 좀 살아봐야 아는 일본에서 좀 살아봐야 굉장히 복잡해요. 네. 이거는 정말 도전입니다. 네. 독서의 계절을 맞아 국민도서관 책꽂이가 전국의 딴지스를 후원합니다. 단돈 10,000원의 연회비에 전국 딴지스들은 한 번에 25권의 책을 최장 두 달간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유아동 도서를 비롯 뼈와 살이 타오르는 19금의 다양한 장르까지 절판된 고전과 지금 막 출간된 신간까지 다양한 책을 택배로 집에서 편하게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많은 책을 버리고 싶지는 않고 보관할 것도 마땅치 않아서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제 국민도서관 책꽂이에 마음 놓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기증이 아닙니다. 키핑입니다. 돌려받고 싶을 땐 언제든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넉넉한 대여 건수와 충분한 대여 기간, 키핑에 이르는 혜택을 딴지스는 국민도서관 책꽂이와 특별히 협의한 연회비 단돈 만 원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 마켓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눔과 공유가 바로 가장 경제적인 재테크입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 현대레알사전. 국정원 국민건강정상화 및 원기회복 프로젝트, 육식을 즐겨하는 폴란드인들의 고혈압, 심맥계 질환 극복을 위해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영약 아로니아 열매. 물타기 국내 최대 함유량 32.5%의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정직하게 눌러담아 매우 진하기 때문에 물타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NLL 노울리미티드 로우 프라이스 5월 한 달 동안만 유지하기로 했던 40% 할인가로 계속 판매합니다. 쫄지마 무더위 닥치고 아로니아 진.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일본인이 있으니까 이 아게로 쿠레루에 대해서 좀 써먹어보죠. 그 전에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저희 아부나이 니온고 초창기에 실패했던 미션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쿠 이쿠 했더니 이 이쿠가 가다의 이쿠가 아니라 한자가 다른 이쿠다. 완전 뭐 뿅 간다 무슨 천국 간다 뭐 이런 무슨 뭐였더라 아무튼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런 다른 한자다 이런 또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본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야,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할 때 이 절정에 오를 때 엑스타시 절정에 오를 때 아 있고 있고 이러잖아. 그랬더니 일본인 친구가 안 하는데 그랬다는 얘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인이잖아요. 네. 한번 물어봅시다. 남녀가 어떻게 온나가 사랑을 할 때 미치스를 타기 절정에 오르면 뭐 오르가즘 엑스타시 또가 오르가즘 그런 순간 손 어떻게 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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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유 되죠 유유유유 내 친구들은 그런 말 안 했다 그랬어. 저한테 유요? 말합니까? 진짜. 아, 그럴 때 이쿠가 가다 할 때 이쿠입니까? 아니면 다른 한자입니까? 간지와なくて 네. 카타카나데 이쿠かな. 뭐 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어로 카타카나데 이쿠라고 네. 쓴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아, 그래요? 야, 혼토니, 진짜. 아, 이쿠라고 합니까? 아, 본인도 합니까? 혼님 뭐 이런 데서 가. Of course. 멋지롱. 물론입니다. 음주방송이 이상한데? 나름대로 큰 거 하나 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평소에 궁금한 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이, 우리나라에선. 한국어 대화. 떡을 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고로 당신 친구인 초호기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남녀 간의 사랑을 은어로서 표현하는 표현의 하나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나요? 니혼데모 하루는 뭐 한국 쯔꿍박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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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쯔꿍박꿍 네,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아, 우선 제가 알기론 떡을 치다라는 표현은 진짜 일본에서는 그냥 진짜 떡을 치는 거지. 네네. 무슨 남녀 어쩌고 이런 그런 거는 건 없다고. 그런 표현은 안 써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맞죠? 그런 표현 없죠?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표현은 쯔꿍박꿍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 쯔꿍박꿍은 무엇인가요? 쯔꿍박꿍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의미ですか? 쯔꿍박꿍 手で説明しても OK? 네.
例えば女の人のでしょ、ね、男の人のズッコン、バッコン、ズッコン、あ、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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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콘 바콘 이게 즈콘 바콘 시각적 시각 방송이 아니라 네 청각 방송이라 좀 그러니까 아쉬운데 저 모양 저 꼴을 못 봐서 그런데 즈콘 바콘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한 손을 오므리고 난 반대편으로 한 손가락을 들더니 그거를 안에 꼽았다 뽑았다 꼽았다 뽑았다 그래서 즈콩, 빠꽁, 즈콩, 빠꽁이라고 합니다. 진짜 끼리끼리 논다, 진짜. 살 수가 없다. 아, 데리고 와도 어떻게 저런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 그러니까 저분 한 분을 데리고 우리가 일본을 전체를 표현할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칠랄레, 팔랄레인 것만은 확실해 보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태피리도 뭐 끼리끼리 논다더니 막 그랬잖아요. 여기서 오늘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요? 한일.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 아~ 니코니 짱한테도 내가 못한 게 한일 매치인데 한번 니 둘이 해봐라. 한일 야다 배틀. 그래갖고 우리 초호기가 야다 하나 때문에 묻 남성 팬들의 심금을 울렸었는데 우리 또 칠랄레 팔랄레인 일본인 본토 발음으로 야다 한번 네가 시범을 보여주고 하는 그 누가 더 이걸 우월하다 그래야 되냐 뭐라 그래야 되냐 누가 더 섹스러운가 섹스러운가 모르겠다 아무튼 누가 더 파워풀한지 아니 누가 더 임팩트 있는지 임팩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가 더 임팩트 있는지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가 한번 화끈하게 해주세요. 야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유카짱 오케이 야다. 너 연습하니? 아우 나 순간 아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저거. 아니, 잠깐만. 그쪽 계통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이러진 않죠? 아 제 친구가 거의 매년 한국에 저 보러 놀러 오거든요. 네. 근데 항상 남대문에 가서 이제 짝퉁을 사러 가요. 네. 그럴 때 좀 이제 깎아주세요를 네. 좀 새끼 있게. 오케이. 자 정리해 보죠. 아 진짜 술들 처먹고 가지고 진짜 방송을 자 유카짱이 매년 한국에 와서 남대문에서 짝퉁을 사가는데 동대문에서 짝퉁을 사가는데. 깎아주세요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는데 되게 야하게 에로틱하게 에로이하게 한다는 얘기죠? 하면은 좀 더 깎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깎아줬대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 그 말하기까지 좀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 한번 네. 들어봅시다. 깎아주세요. 아...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까 아, 주세요. 이런 게 하는 거죠? 네. 아, 이거, 그래요. 보컬 트레이너로 보기에는요. 네. 공기 70, 소리 30. 이게 지금, 이 깎아주세요가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깎아주세요 때 나는 것도 그래요. 야스쿠 시대 구다사이. 아, 야스쿠 시대 구다사이. 와리비키 시대 구다사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학습 목표에 이거 나왔네요. 구다사이니까는 뭐뭐 해주세요인데, 깎아주다. 깎아주다. 본토 발음 일본어로요? 야스쿠 시테 쿠레타. 그렇죠. 여기서 깎아주다. 그러니까 쿠레타 하니까 그 과거형인데 주었다라는 건데 깎아준 거는 점원에게서 유카짱이 깎음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쿠레로 가동이 되는 거죠. 네. 점원 입장에서 내가 유카짱에게 물건 값을 깎아줬다. 할 때는 아게르. 그렇죠. 내가 해준 거니까. 점원 입장에선 점원이 깎아준 거니까. 점원 입장에선 아게르가 되는 거고요. 유카짱 입장에선 깎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점원이 나한테 가격을 깎아줬다라고 할 때는 쿠레루가 되는 거죠. 네. 요 아게루와 쿠레루.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이 정도면은 뭐 대충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제가 우리 청취자들을 잘 알아요. 69만 명 중에 한 1만 명 정도는 네 말처럼 아, 이제 좀 감이 온다 이러고요. 68만 명은 머릿속에 뚜껑 할 수가 없어요. 둘이 똑같다 진짜. 칭칭거리면서 돌아다니고 한 명은 놀랍다. 진짜 싱크로율이 놀랍다. 야, 누군 직공박공 막 이러면서 직공박공 이러고 있고. 이거 실시간 검색을 뜨지 않을까? 직공박공이라고? 나도 솔직히 처음 들어봤거든 나는. 근데 손 모양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가관이다, 가관. 자, 우리, 그, 진짱. 네. 이런 친구들하고 왜 놀아요? 진짱은 말하는 거나, 이렇게 뭐,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게, 이런 과가 아닌데? 알고 보면 이런 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디 가겠습니까, 친구인데.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사코가, 또,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왜? 왜냐면 장이 안 좋아요. 아사코가요? 그래서 아로니아 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아, 3시에? 네. 아. 장이 원래 선천적으로 안 좋아요, 장이. 아, 속이 또 부글부글 끓어요. 짜증이 나네요. 그래서 딱 보는데 화장실을 못 써요. 왜냐면, 그, 징그럽게 막 그 멕시코 마야 카르텔이 썼던 화장실이잖아요. 그래갖고, 유광석한테 청소를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청소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임시로 폐쇄시켜놨거든요. 화장실을. 아, 네. 화장실 청소 때문에. 네. 그래서 아사코가 이제 나가요. 나가가지고 그 근처 다른 공원 화장실로 가요. 공원 화장실로 가는데 어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변기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 심지어 막 사람 모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목이 잘려가지고 공원 화장실에요? 아, 그건 너무 심한가? 어, 그건 좀 아니에요. 아, 그래?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 어느 공원이야? 어? 리우데자네이루? 아, 거기 그런 좀 심하냐? 알았어. 그럼 변기를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뱀이 한 마리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따란 뱀이. 뭐 뱀이? 그거 있잖아요. 왜 구렁이 같은 거. 아나콘다. 자세히 보니까 어 뭐야 씨발 병균이 어떤 뱀이 있네. 딱 자세히 보니까 진한 갈색 뱀이에요. 그렇게 따를 타가지고 또아리를 타. 예.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서 미치겠는 거야. 야, 너 같으면 거기 앉겠냐? 무단죠. 근데 화장실 가려면 지하철역 같은데 가려면 요새 지하철역 같은 거 관리 잘 돼 있잖아. 막 음악 나오고 깨끗하고 그러잖아. 거기까지 가려면 1km가 넘어. 얼마나 여기는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방으로 넘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싸야 돼. 아, 물을 탁 내렸어. 그랬더니 뱀이 물로 막 내려가 팍 하면서. 근데 그 변기 안고 싶냐고. 어? 어떤 막 이상한 병 걸린 새끼가 거기 변기에다 막 문대 쓸 줄 알게 뭐야. 그래서 준비해 갖고 다니죠. 굿 커버. 그죠? 아사코는 늘 갖고 다니잖아요. 파우치에. 네. 예쁘게 파우치에. 한 두 장 딱 넣어 갖고 다니죠. 아, 그래서 딱 꺼내서 딱 앉아서 딱 싸고 딱 버리고 빠이빠이 합니다. 상녀자매. 그렇죠. 자, 여기서 유카짱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굿커버라는 우리 광고 상품이 하나 있어요. 여성들 일회용 변기 커버거든요. 굿도 커버っていう 뭔가 조세요노 코마셜의 쇼핑이 あるんですけど 변기 커버. 변기 노 커버. 知らないの. 모른답니다. 그 일본 제품인데? 일본 메이드 인 일본. 소. 일본세. 싫어요. 이거 안 되는데. 스테레니 시타 하고 있잖아. 일본에서는 안 쓴답니다. 일본 제품인데? 일본 직수입 제품인데 정작 일본인들은 안 쓴대. 안 쓴다는 거. 저희는 그래도 조작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유카짱한테 쓴다 그래 이런 조작을 하지 않고요. 네, 자연 그대로. 안 쓴 모른답니다. 모른다는 걸.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저분 한 분을 보고 일본을 다 평가하지 만들자 그랬잖아요. 네.
저분은 일본 직수의 구커버는커녕 그런 일회용 변기 커버 자체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확신해 갖고 싫어요 싫어요 몰라 전혀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잖아요. 제 예측입니다만 제 추측입니다만 일본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일본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그래요. 한국인에 가까운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기 가리봉 산 2번지에 사는 네. 그러니까 이름이 육화짱이 아니라 육화 육화 네. 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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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육화 씨 이육화 씨 이육화 씨 아까 뭐 이작기 육화라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육화 씨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고향은 충남 서산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굿커버가 원산지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대박이 나는 그날까지. 자, 아사코가 이제 공중변소에서 볼일을 보고 집에 이렇게 쭐럭쭐럭 왔어요. 그러고 있더니 집에 들어오니까 오스피스텔에 돌아오니까 유광석이 다 속옷이 안 나갔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충실하네요. 네. 자, 다음 주에 과연 천장 뿌려진 24시간 항시대기 여성 전용 출장 안마 명함 전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초기 너는 또 한 번 술 처먹고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그리고 친구 두 분 우리 이육화 씨와 일본인 진짱 씨 네. 충남 서산에서 올라오신 이육화 씨와 네. 일본 도쿄에서 오신 진짱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꾸며봤습니다. 아게로 쿠레로 모라오. 모라오는 그냥 봤다니까 별거 없는데. 쿠레로가 좀 그렇죠. 그렇죠. 쿠레로가 걸리적거리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다음 기회. 언제 짚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또 까먹을지도 몰라. 뭐 까먹을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인사 한번 들어보죠. 우리 충남 서산에서 올라오신 이육화 씨.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도때모 타노시카타데스. 네. 세계 데뷔 できたし. 네. 매우 즐거웠습니다. 뭐 세계적인 데뷔도 되었고. 네. 세계적인 데뷔죠. 충남 서산에서 올라와서 이육화 씨. 이육화 씨가 서울에서 이제 69만 명이 듣는 방송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얼굴에도 그렇게 즐거웠다는 게 보여요. 가을이 되게 정말 재밌었어요. 네, 네.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네, 저게 술 때문인지 원래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랬으니까 못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도쿄에서 오신 진짱. 아, 네. 처음으로 방송 라디오에 출연하게 됐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고요. 아, 진이 다 빠지네. 아, 지금 벌써 시간이 오래됐는데. 술 먹고 오면 죽여버릴 거야. 자, 맞다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맞다네!